됐지? 안녕하세요, 엑시스 마이콜입니다. 감염! 스카이거 기지의 입구를 뚫고 들어가는 미션. 그리고 이 미션은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칼날 여왕, 감염충. 이 승강기는 연구실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야. 자치형 구역에서 두 번째로 경비가 삼엄한 곳이기도 하지. 그렇다면 해병이 엄청 많겠군. 그래, 그 점을 역이용하는 거야. 감염충을 소환해라. 이 자치령 초소에 바이로파즈를 심는다. 초소 안에서 생성되는 감염된 테란으로 부화장 착륙 지점을 확보하겠다. 자치령이 대응할 틈도 없이 해치워버리자. 자, 새 유닛이 나옵니다. 감염충. 세 개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거 진균. 진균 번식이라는 기술로 광역 데미지 플러스 멈출 수가 있어요. 속박 같은 겁니다. 두 번째, 신경기생충. 뿅? 뿅? 우리 편이 됩니다.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 컨슘. 원래는 없는 기술인데 여기는 있어요. 자, 컨슘. 컨슘. 컨슘까지 됩니다. 다른 적어 유닛을 흡수하여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요. 무기에 신경 지배를 사용해라. 적의 무기로 적을 치는 거야.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쓸 건 이거 세 개나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개 다 써야지 상당히 미션 쓰기가 편합니다. 요런 것도 그냥 이 지령 녀석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쓸어버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나면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 시작하자마자 일단 생기는 이 세 개의 점막 종양을 모으세요. 점막 종양을 한 군데 모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길게 봐야 돼요 이 미션. 점막 종양을 가운데 이렇게 모으면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해야 될 건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감염된 테란이 활약할 시간이다. 여기 있는 군수 공장을 부수면은 부화장이 내려오면서 미션 시작. 감염충 2부대로 지정하시고요. 물론 뭘로 지정하는 건 자기 마음입니다만. 가스를 살포해라. 가스, 가스, 가스. 아이, 살포된 가스에 감염된 테란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린 더 많이 감염시키면 돼. 놈들은 지금 자기 동료를 죽이고 있는 거야. 무한정 나옵니다. 가스가 없을 때만. 효율적 전달 체계. 가스 불안정. 자치령 가스비 중량이 바닥나면 추가 합성에 시간 필요. 그 틈을 노려 공격을 재개하는 거야. 그때까지는 이곳에서 바이로파지를 방어한다. 자, 그 틈을 노려 공격을 재개하는 거야 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닥치고 싸워야 됩니다. 여왕이 듣고 있... 왜 우리가 지금 진상공무상을 하고 진상공무상 특성을 찍었느냐, 바로 이번 판에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본진 보지마. 그냥 본진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캐리건만 잘 조종하면 이게 다 끝났다는 건 여러분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시작이다. 한계란 없다. 근처에 초수가 더 있어. 그것들도 감염시켜라. 가장 중요한 거, 캐리건 이동할 때 이걸 계속 옮겨줘야 됩니다. 이거 안 옮기면 공속 자체가 느린데다가 이 속이 들어서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제일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걸 앞으로 계속 잘 버텨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가서, 자, 감염충은 왼쪽으로 하고 얘는 앞으로 갑니다. 왜? 여기다가 부술 게 있거든요. 부수고요. 또 요걸 때립니다. 그 사이에 앞으로 이거 옮깁니다. 자, 깨보시고요. 둘, 셋, 넷. 이것도 없습니다. 자, 건물을 깰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가서 또 이거 톡톡 깨지고 나서 뒤로 무빙샷하면서 나머지 다 정리가 되고요. 그 사이에 또 앞으로 톡톡톡 세 개 옮기시고요. 그 사이에 앞으로 솔솔솔솔 가시고 이 시설을 방어해라 제군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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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앞으로 쭉 가면 하나 더 있죠? 부수시고요. 앞으로 더 쭉 갑니다. 그리고 나면 이것도 앞으로 옮기면 되고요. 자치령은 이 시설들에서 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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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깨는 동안 이것도 앞으로 옮깁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건 앞으로 가는 거고요. 그 이 점막 종양이 욕을 먹을 겁니다. 자 앞쪽으로 앞쪽으로 계속 이 위에서 공속 30% 이거 버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악성 종막 종양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적 유닛들 공속 30%씩 빨라집니다. 이건 계속 앞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건물 다 때려 부수시고요. 이거 앞쪽으로 가기 전에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쪽에 하나 더 부술 게 있어요. 앞으로 쭉 가서 요거를 턱 부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수는 거 마저 부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저걸 부쉈으니까 요걸 똥 먹으시고 앞쪽으로 쭉 다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텅 치고 요거까지만 깨면 됩니다. 누가 시지 몰라야 돼. 자 이렇게 깨버리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또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점막 종양은 당연히 앞으로 까시고요. 앞쪽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위쪽으로 옆쪽으로 이 위에 하나에 더 초소가 있습니다. 저 초소를 먹으러 이쪽으로 올라갑시다. 앞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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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우리 앞을 막는 놈들. 요 화면은 컨트롤을 좀 필요한 유닛들이 있습니다. 컨트롤이 상당히 좀 필요한 기지 곳곳에 초소가 더 유형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실 때는 좀 신경 써서 컨트롤을 해주시고요. 덕덕덕일 물론 일만 해주셔도 돼요. 그냥 아무것도 컨트롤 안 하면 위험하다는 소리지. 사실 캐리건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위험한 건 없습니다. 감염충 저쪽으로 이동하시고 다시 앞쪽으로 갑니다. 근데 보시면은 먹을 게 3개가 있죠? 톡톡톡 3개를 먹어버리고 요거 뺍니다! 나중에 쓸 거니까 저건 뒤로 빼고 또 캐리건 앞쪽으로 가면서 건물 정리 톡! 자 먹었죠? 먹으면 다시 빼고 앞쪽으로 앞쪽으로 계속 정리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건 뭘로 먹느냐? 여기 있는 걸로 먹습니다. 또 다른 초소도 감염됐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계속 전진. 잘하고 있군. 자치령이 기지 통제권을 상실하고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컨슘. 또 앞쪽에 가서 누구 다 정리해주시고 안으로 잠깐. 아이고야! 소중한 감염충. 일로 와 힐.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것까지 잠깐 정리를 해주시고 나서 이번에는 들어가서 먹읍시다. 시야 먼저 확보해주시고 자 1 내꺼 턱! 내꺼 뺏어오시고요. 앞쪽까지 전박종양 건드리시고 아래쪽에 있는 건 요걸로 떡 먹고 그리고 나서 먹은 병력들을 요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병력들은 아래쪽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아래쪽을 정리를 하러 가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정리하러 건물 정리 한참 천천히 하시면서 아래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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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깔려라. 자 그리고 이번 가스 비충량이 나오는 시간에는 상대편이 랜덤으로 나옵니다. 제가 패턴을 파악해보려고 했지만 랜덤 패턴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감염충은 일단 이렇게 숨겨가지고 뒤로 도망가고 앞쪽에서 날아오는 거는 캐리건이 맞고요, 이쪽으로 날아가는 건 이걸로 맞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얘들이 맞습니다. 캐리건은 가운데서 오는 애들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번 판에는 나오는 애들이 몇 마리가 있냐, 세 번 나옵니다. 자 청소 한번 해보자고 랜덤 다켓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 군데 이상을 방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가운데 온다. 하이맨 헬로 헤드샷. 자 그리고 나서 이러면은 자 가는 건 하나는 막았죠. 자 뒤에 오는 것도 캐리건이 정리하면 첫 번째 위기는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면은 두 번째 나와요. 1분 40초쯤에 한 번 더 랜덤 타켓으로 나옵니다. 그 랜덤 타켓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정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쪽에 기다리고 있으셔야 돼요. 얘들은 여기 있어야 되고 얘들은 그냥 여기 있어야 되고 캐리건은 또 여기 있으면 됩니다. 두 팀이 나옵니다. 한 팀은 지금처럼 날아가는 놈이 나오고 한 팀은 정면으로 쳐들어오는 놈이 나오는데 정면으로 오는 놈들을 얘들이 정리합니다. 증균모식 쓰고 캐리건이 패면돼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1분 40초가 되는 시간에 갑자기 뭔가가 나오는데 또 랜덤 타켓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렇게 세 군데를 다 막고 있으면 긴장할 필요 없어요. 오죠! 정면으로 오는 놈들! 가서 진규모시 뿅! 자 그리고 나서 얘들 빠지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랜덤 타켓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자 그리고 나면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뭘 내야 되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캐리건이 아래쪽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얘들도 끌고 가고 얘들도 이제 끌고 나오면 됩니다. 고통에서 해방돼서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점막 하나씩 하나씩 펼쳐주면서 이번에는 캐리건 혼자서 이쪽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얘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감염충이 먹어야 되는 애들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뭐가 두 마리가 나오냐, 토르가 두 마리가 있어요. 완전 개비싼 토르가 두 마리가 나오기 전에 감염충 데리고 가셔서 토르까지는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버프 정리하시고 나서 이거 먹으시고요. 자 그러고 나면 한 번 더 앞쪽으로 쭉 가시고
지금 바로 먹으면 안 되는 게 나와 있는 벤시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감염충을 살짝 기다리시고요. 그동안에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톡 부시다가 자, 지금 이제 벤시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슬슬슬슬슬 가서 톡! 톡! 이렇게 두 마리를 왜 안 먹어지지? 자, 일단은 먹었어요. 자, 그리고 나면은 넌 빌! 두 마리만 남아있어도 돼. 자, 그리고 나서 얘들이 이걸 다 부십니다. 캐리거는 정면으로 들어가고요. 감염된 테란이 공격을 재개. 자, 정면으로 들어가고 니들은 저기 가서 요거 다 때려 부수세요. 자, 이번에는 정면으로 들어가서 부셔야 될 게 좀 있습니다. 먹어야 될 것도 좀 있고요. 컨슘. 자, 먹어야 될 것과 부셔야 될 것 뭐냐? 먹어야 될 것은 토르 두 마리랑 배틀 크루저 두 마리가 있는데 그걸 다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컨트롤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토르 하이. 또 토르 하나 더 뽑았으면 하이. 뺏어 주시고 얘들은 알아서 돌아가고. 저건 굳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토르는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그만이죠. 자, 그러면서 안쪽으로 점막종양 탁탁탁탁 펼쳐주시면서 토르랑 들어가서 안쪽을 정리합니다. 저쪽 위쪽 안쪽을 정리하시고 그 사이에 컨슘 하셔서 마나를 확보하시고 이거 깨다 보면은 배틀크루저 두 마리가 나오는데 저 배틀크루저 두 마리를 얘들이 다 먹으시면 된다라는 거. 요래 좀 더 앞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앞으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괜히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감염충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자, 다부송 병력도 안쪽으로 다시 데리고 오시고 탁탁탁 살짝 앞으로. 자, 이렇게 때리다 보면은 이제는 배틀크루저가 앞쪽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배틀크루저를 먹읍시다. 우리와 전투순양함 오죠. 톡! 톡! 자, 먹었죠. 톡톡 먹으셨으면 자, 이제 이 병력 끌고 뭘 해야 되냐? 아래쪽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위쪽을 정리해야 됩니다. 위쪽 올라가시면 배틀크루저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나와 있는 공성전차 위쪽에 있는 애들을 정리를 톡톡톡 해주시면 됩니다. 얘들이 열로 가서 야마토 뽀빵! 한 놈! 자, 안쪽에 하나 더 있어요. 똥! 자, 그러면서 도르를 안쪽으로 그냥 끌고 가세요! 저 아래쪽은 다 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병력으로 그냥 톡 때리시면은 행성 요새가 박살나는데 그리고 나서 안쪽으로 딱 들어가시면 막는 게 없어요. 안으로 좀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화염방사기예요. 무시하시고 뒤쪽으로 빠지시고 점사하시면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병력으로 이거 깨집니다. 그러면 이번 미션이 끝나죠. 15분 만에. 여왕님, 연구실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좋아. 가서 확인해보자. 저 안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